와, 미쳤다, 이정준. 내가 또 20으면 개다케요. 자, 첫 잔. 사랑을 아치우세요. 화제 한도 올려. 아치우세요. 명곡을 아치우세요. 저에게 은사를 아치우세요. 스무 살 때는 그냥 필름 끊길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는 게 좋았는데 22살의 술은 조금 달라진 것 같다. 나는 소맥 먹으면 머리 깨지는데 나는 소주파, 소주파. 술 취향도 확고해지고. 야, 이거 이슬처럼 많이 내. 야, 이슬처럼 어딨어? 술 맛도 구별하게 되고. 제발 청소 좀 해. 주세요. 인생의 쓴맛은 아직 몰라도 달다. 술의 단맛은 알게 되었다. 그리고 각자의 술 버릇도 명확해지기 시작했다. 화장실 좀. 술만 먹으면 사라지는 놈. 매기는 놈. 여기서 장난질이야. 우는 놈. 얘 너무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냐? 너무 불쌍해 두꺼비가.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된다. 야, 내가 은서한테 진짜 많이 고백하려 한 거 알지? 알지 알지. 시도만 5조 5억 번 한 거 잘 알지. 저 은서야. 와, 날씨 진짜 좋다. 저 은서야. 잠깐만. 여보세요? 저 은서야. 야, 강아지 너무 귀엽다. 근데 어제도 은서 만나고 왔거든? 뭐? 어제는 성공했어? 넌 부를 사람이 나밖에 없냐? 왜? 야, 그래도 꽁수 사준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지. 야, 나도 돈 있거든?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. 남이 사주는 게 제일 맛있다. 역시 김은서. 그치. 오늘은 고백하려고 했는데. 술잔? 여기까지 여기까지. 꼭 고백을 하리라 생각했는데. 근데 뭐가 문제야? 그래, 아직 안 끝났다. 장준아. 응? 너 성우 선배 알지? 응. 어제 그 선배한테 고백 받았다. 뭐? 그래서 너 뭐라 했는데? 어, 그냥. 아니,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? 내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? 그냥 뭐. 아, 야, 그 선배가 안경 다시 맞춰야 되겠네. 야, 어떻게 닐 좋아하냐? 야, 난 다 먹었다. 간다. 아, 이장준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냐? 어? 아니, 왜 지가 뭔데 고백을 해? 선배라서 거절도 못하게. 차였냐? 그거 아니거든. 선배라서 할 거래? 아, 그것도 아니야. 그럼 뭐가 문제야? 고백은? 했어? 아니. 불쌍해. 너 은서야를 좋아한 지 꽤 되지 않았어? 짝사랑을 얼마나 하는 거냐?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만났거든? 근데 내가 겨우서 토했어. 아이씨, 야, 최범이 어디 갔어? 아, 내 얘기 안 들어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럼 이세요. 네. 야, 나 취하면은 은서한테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, 야, 내 폰 좀 맡겨줘. 내가 가지고 있는데? 야, 절대 뺏기지 마. 이장준 얘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자니 전화 좀 받아봐 이래. 어우, 내가 핵진상. 아이, 오늘은 안 그래. 절대 안 그래. 어휴,
아, 오늘 또 엄청 취하네. 장준아. 장준. 깨또. 깨또를 보내야 돼. 야, 핸드폰 한번 봐. 안 돼, 안 돼. 아, 제발 진짜 잠깐만. 안 돼. 야, 뺏기지 마, 뺏기지 마. 또 핵, 진상, 핵 찌질을 한다고. 아, 잠깐. 진짜. 뺏기지 마, 뺏기지 마. 이장준 내 아침 이불 푹. 에이씨, 장준이 불쌍해. 은서야, 자? 진짜 자니? 몇 시인데 벌써 자? 나 아직 할 말 많은데. 너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난다. 우리 신입생 환영회 때 내가 네 술까지 다 먹었잖아. 그때 네가 나 초코우유도 사주고.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, 은서 널 좋아한 게. 그러니까 그 선배 고백 받지 마. 알겠지? 은서야, 안 자면 전화해도 돼? 여보세요, 나야. 거기 잘 지내니? 여보세요, 왜 말 안 해? 그리고 은서야, 자. 술만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여보세요 질척되는 나. 핸드폰 어디 갔지? 으쌰. 어. 에? 어! 오! 와! 와! 와, 미쳤다, 이장준. 와, 진짜 하나도 경험해. 내가 또 술 먹으면 개다케요. 아! 여보세요? 은서야. 어, 장준아.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아. 나 너 좋아해. 어? 사랑했던 거니 이럴 거면 우리 시작하지.